안녕하세요. 신상훈입니다. 여러분이 실수로 클릭을 하셨든, 원해서 클릭을 하셨든, 여러분이 클릭을 했다는 건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지우가 만나야만 될 그런 필연적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제 썸네일을 보고 클릭하셨죠?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유머 감각이 없든지, 아니면 아주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대부분 자신이 좀 웃긴다, 난 유머 감각이 있다, 혹은 이런 유머 감각 따위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제 영상을 보시지 않을 겁니다. 그런 놈들은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안볼 테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란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은 우연처럼 시작하지만 뒤돌아보면 필연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도 어찌 보면 필연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이곳은 미국 애틀랜타입니다. 왜 제가 이곳에 있냐고요? 저도 사실 오늘 이 날짜에는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활발하게 강의를 다녀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강의가 전부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죠. 그래, 어차피 강의가 없을 거라면 가족들 곁에 있자. 제 아들이 이 애틀랜타의 골프장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 곁에 있으려고 미국에 왔습니다. 아, 그랬더니 그 당시 여기는 그렇게 심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들 저를 만나는 걸 꺼려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온 보균자 취급을 하더라고요. 거의 확진자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 예의상 나도 그냥 집에서 자가격리를 스스로 하자. 그쭉 자가격리를 했어요. 그러다가 급한 일이 있어서 LA에 잠시 다니러 갔는데 갑자기 확진자가 늘면서 LA가 완전 셧다운 되더라고요. 그 빨리 애틀랜타로 돌아왔죠. 그랬는데 어제부터 이곳 애틀랜타 제가 있는 이 귀넷 카운티도 셧다운이 되더라고요. 그게 앞으로 꼼짝없이 또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또 요즘 외국에서 돌아오는 확진자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또 자가격리 14일을 해야 돼요. 거의 두달 동안은 저는 이렇게 자가격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저는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라고 보는 쪽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 방에 틀어박혀 있으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처음엔 뭐 넷플릭스도 보고 또 유튜브도 보고 지난 10년 동안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하루 두 번, 세 번씩 강의를 했기 때문에 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아유, 편하게 쉬자, 쉬자. 어? 근데 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언젠가 이게 끝난다. 언제 끝날까? 검색을 좀 해봤죠. 그랬더니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 한달 후쯤이면 많이 사그러든다. 기온이 올라가면 뭐 사그러든다. 좀 부정적인 쪽으로 좀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이거 완전 풍토병 되면서 한 2년 이상은 갈 거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 거기서 이런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래, 언젠가 이것도 끝날이라. 그럼 끝나고 난 다음에 이 기간 동안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매우 큰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많은 회사와 단체에 강의를 다니면서 전 느낀 게참 많았어요. 그 중에 피부로 와닿는 게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긍정적이구나. 전 그걸 깨달았어요.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 강의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자. 어떻게? 긍정적으로. 근데,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은 뭘까? 그걸 찾다 보니까, 말을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내 말이 바뀌면, 마음도 바뀌고, 몸도 바뀌고, 내 꿈까지 바뀐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과 저는
유머의 공식을 공부해 보자. 이렇게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한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한 달이 될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유머의 공식에 따라 좀 긍정적인 유머로 무장된 사람이 되면은 성공으로 가는 길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너는 유머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느냐?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검색을 좀 해보세요. 뭐 네이버나 다음 같은데 구글에 검색을 해보세요.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검색 순위가 좀 떨어졌습니다. 좀 올려주세요. 코미디 작가를 오래 했습니다. 야, 네가 코미디 작가 했다고 뭐 유머의 전문가냐? 뭐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제가 처음 코미디 작가를 했을 때는 5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뜻은 뭐죠? 아무도 안 하려고 했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 대부분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은 뭐 의사 되라, 박사 되라, 뭐 판사 되라 그랬지, 코미디 작가 되라는 얘기는 뭐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어찌어찌, 뭐 앞으로 제가 자세히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게 코미디 작가가 됐습니다. 우연한 기회.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통해 제 인생이 많이 변했거든요. 저만 알고 있는 이 노하우를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예. 자, 나와주시죠. 나올 리가 없죠. 지금 혼자 여기 격리되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최욱입니다. 최욱. 6년 전 우연하게 팟캐스트 매불쇼라는 거를 듣다가 이렇게 웃기는 친구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애드립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저도 애드립의 기술이랬다, 애드립 사전이다, 이런 쪽에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는 현장에서 날아다니는 그런 숨은 고수였어요. 그 고수는 고수를 또 알아본다고 바로 제가 카톡으로 문자를 날렸죠. 방송 잘 봤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답장이 오더라고요. 혹시 그 유명한 코미디 작가 신상훈 씨가 아니십니까? 아, 예. 제가 그 사람은 맞죠. 뭐 유명하진 않지만. 아우, 선생님 영광입니다. 아유, 제가 더 영광이에요. 기회가 된다면 밥 한번. 그 다음 주에 저희는 합정동에서 만나 돼지갈비를 먹었습니다. 그때 같이 따라 나온 김용민 씨가 참 많이 먹었다는 기억이 나네요. 용민 씨 정말 많이 먹더라. 어쨌든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저는 최욱 씨와 이런 약속을 했어요. 최욱 씨, 지금은 사람들이 최욱 씨를 몰라보지만 저는 당신이 유명한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쓰고 싶습니다. 최욱의 애드립. 그동안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 그 책은 나오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볼때 최욱 씨는 아직도 그렇게 뜬게 아닙니다. KBS 더 라이브라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뜬게 아니에요. 제가 볼때 최욱 씨는요, 더 대단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전 기회가 된다면 최욱 씨와 이 토크쇼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꿈이 있어요.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속마음과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재주가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유튜브로 내일 화요일부터 최욱 씨의 매불쇼가 생방송이 됩니다. 유튜브로 한번 꼭 보시기 바래요. 어쨌든 최욱 씨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부단히도 노력은 했습니다만 너무 많은 강의에 시간이 없었는데 마침 이번에 이렇게 자가격리를 하면서 시간이 남습니다. 전 이걸 우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필연으로 만들어 이렇게 매일 여러분과 함께 공식을 만들어 나가고 이걸 책으로 정리하면 이게 바로 최욱의 애드립이 되는 거겠죠. 자, 오늘 첫날이라 앞에 좀 서론이 길었고요. 그럼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최욱 씨의 매불쇼의 일부분을 보시면서 과연 요 순간 최욱 씨는 어떻게 상대방에게 대화를 날려 웃음을 터뜨렸을까요? 뭐 이런 말 있죠. 빵 터진다. 바로 그겁니다. 유머는
풍선을 터뜨릴 수 있는 작은 바늘과 같은 존재입니다. 바늘을 갖고 있는 사람은 풍선을 빵 터뜨릴 수 있어요. 바늘이 없는 사람? 뭐 물론 뭐 손톱으로 쥐어뜯든지 이빨로 물어뜯든지 어떻게 하든 터뜨릴 수 있지만 그러다가 싸다고 말씀입니다. 바늘만 있다면 아주 쉽고 간단하게 빵 터뜨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유머 공식 첫 번째는요. 욱하는 순간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유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영상 보시죠. 김진 축의 매불쇼. 자, 오늘 또 세 분과 함께 난장판을 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랜만에 저희가 모셨어요. 네. 이재우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 왜 앞에 사실상 MB는 빠졌어요. 자, 그리고 박시영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네. 여론 전문가 박시영 대표님. 네. 자, 두 분은 이제 사실 관전자 입장이고 네. 이분은 이제 실제 선수입니다. 선수가 나왔어요. 선수 나왔어요. 김성애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열린민주당 당대변인으로 임명받은 김성애입니다. 아, 당대변인이 됐습니까? 네. 열린민주당의 예. 당대변인이자 후보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후보는 방송 못 나오는 거 아이가? 이게... 김진 축의 매불쇼. 김성애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열린민주당 당대변인으로 임명받은 김성애입니다. 아, 당대변인이 됐습니까? 네. 열린민주당의 예. 당대변인이자 후보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후보는 방송 못 나오는 거 아이가? 이게 뭐 방송입니까? 역시 매불쇼구만. 네. 이게 뭐 방송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자, 오늘의 공식 외워보세요. 욱할 땐 이게 뭐? 따라하세요. 욱할 땐 이게 뭐? 다시 한번. 욱할 땐 이게 뭐? 앞으로 여러분들도 욱하는 순간에는요. 이게 뭐? 이게 자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동으로. 응? 그러면서 나를 낮추는 거죠. 자, 응용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상관이 여러분이 한 리포트라든가 작업물을 보고 좀 무시하든가 이렇게 받기 못해? 뭐 이런 식으로 좀 깔봤을 때 여러분들 화가 나잖아요. 그 순간 이게 뭐 기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뭐 리포트라고나 할 수 있겠습니까? 아유, 내가 봐도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아유, 내일까지 다시 해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답입니다. 아, 부장님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무시하시면 됩니까? 어? 이렇게 말하면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 욱하는 순간이 또 있죠. 내 아들 녀석이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아,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어? 이게 전부 빵점이에요. 어?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화를 내면 되겠어요? 내 아들인데? 또 그리고 자세히 생각해보면 또 나를 닮은 구석이 많은 놈인데? 그때는 응? 아... 이게 뭐 사법고시도 아니고 어? 행정고시도 아니고 야 괜찮아 어? 뭐 다음에 잘 보면 되지. 이게 뭐 기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또 누군가 뒤에서 여러분의 차를 빵 받았어요. 그럴 때 여러분 나가가지고 아니 당신 눈이 있어 없어? 눈이 액세서리야. 그렇게 싸워서는요 좋게 협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 선생님 죄송합니다. 어떡하죠? 아유, 이게 뭐 찹니까? 이게 뭐 벤츠도 아니고, 이게 뭐라고, 어?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뭐 이거 조금밖에 안 긁혔는데요, 뭐. 이러면서 욱하는 기분을 누그러뜨리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대화를 하시면 훨씬 좋은 협상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혼하겠다 해가지고, 이 신랑 신부들 서로 상견례 한 다음에, 이제 그 신부측, 부모님을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 자네가 준비한 게 뭐 12평짜리 아파트라고? 그럼 아파트라고 할 수 있나? 그럴 때 얼마나 욱합니까? 예? 아니, 저걸 벌기 위해서 난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어? 아니, 그러면 뭐 딴 집들은 뭐 딸이 아파트도 해온대는데, 어? 장인어른 되실 분은 뭐 아파트도 안 해주시면서 그런 말씀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봤자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그땐 뭐라고요? 이게 뭐 기법을 써보세요. 이게 뭐.
이게 뭐 아파트라고요? 아유, 이게 뭐 개집입니다, 개집. 어? 아유, 자, 앞으로 개처럼 열심히 일해서 따님 손에 물 안 묻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 이게 뭐? 어?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내가 먼저 낮아지면서 이게 뭐로 이야기한다면 상대방들은 굉장히 당신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응? 누군가 여러분이 산 차를 보고서 야야야 이게 차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도 화나잖아요. 야 자식아 당장 내려 이 자식아. 어? 너 차도 없는 놈인 말이야? 남의 차 얻어 타고 다니면서. 어? 그렇게 말하면 친구 사이에 금방 가요. 어? 그럼 그냥 그걸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 어? 아 차냐? 이게 구루마야 구루마. 어? 야야야 가끔 이게 쓰거든? 그럼 네가 나가서 뒤에서 밀어 밀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당신. 당신은 유머 실력만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 소리 듣게 되는 겁니다. 좋은 사람. 우리가 왜 유머를 연마하려고 하죠? 여자 꼬시려고? 뭐 사기쳐 먹으려고? 어? 아닙니다. 좋은 사람 소리 듣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유머의 공식 함께 배워보도록 하죠. 또 만나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열린민주당 당대변인으로 임명받은 김성혜입니다. 아, 당대변인이 됐습니까? 네. 열린민주당의 예. 당대변인이자 후보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 후보는 방송 못 나오는 거 아이가? 이게 뭐 방송입니까? 역시 매불쇼구만. 네.